네, 안녕하십니까. 심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급락 어쩌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명 중에 6명이 부정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주 그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윤석열 지지율 내리막 부정평가가 63.3%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 내리막 부정평가 63.3%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더 치명적인 무능론. 네, 그래서 인사 문제 허술한 도어 스태핑. 이제 출근길 그이 인터뷰 모습이죠. 나토 순방 지켜보며 지지층 헤어질 결심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네, 국정수행 긍정은 33.4%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여 뭐 저도 요즘에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뭐 해라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 전개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뭔가 좀 하려고 하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마추어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를 딱 정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저출산. 이게 나라 멸망급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 목숨 걸어야 돼요, 여기에. 고령화. 이 고령화가 아주 비참한 고령화인데, 노인 고독사, 빈곤율. 이게 아주 심각하단 말이죠. 노인 자살률,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요양보호 문제, 또그 어르신들의 각종 이러한 건강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의료 문제, 이런 것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여기에다가 자살률 문제. 이거 자살률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거 계속 심화돼요. 자살률이 노인 빈곤율을 더 강화시키고, 거기에다가 또 저출산 문제 더 강화시킵니다. 여기에 서민경제 붕괴. 서민경제가 붕괴되면은, 이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번 무너지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이 한번 무너지고 그러면은 다시 일어나고 막 했거든요. 뭐 저도 몇번 무너져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성공했다가 무너졌다가 성공했다 무너졌다 이런 거 제가 반복하면서 해봤는데, 도전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정황, 4차 산업혁명 앞에서는 이게 누구도 이게 도전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인이라든지 또는 주식이라든지 또는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 주거에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네 가지에 집중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 이제 겸해가지고 부정부패 문제, 부정부패 문제, 도덕성 타락 문제, 강력한 범죄 문제, 이런 거 차분히 해결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목표를 정하고. 그렇지 않고, 요 문제 터지면은 요거 맞고, 저 문제 터지면 저거 맞고, 아주 그냥 땜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 그 비투를 탕감해 주겠다. 그러니까 아주 단편적인 정책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지율이. 박정희 대통령처럼 이자 동결, 예? 그 사채 동결하신 것처럼 이자 동결해 갖고 전 국민에게 뭔가 좀 희망을 주고 공평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또 주변에 누구한테 둘러싸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한쪽으로 편향돼 있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것 같아 또.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은 계속 급락한다. 예, 지금이라도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서민경제 붕괴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주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